런던에 온 솔트. 계속해서 출장 일정을 다니고 있다. 오늘 솔트는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를 위해 이스트 런던에 가보려 한다. 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아침. 오늘도 아쉽지만 작가님은 소니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다. 오늘의 첫 일정은 솔트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켄트시 타운에는 마리오스 카페라는 곳이 있다. 1958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리오의 할아버지가 먼저 식당을 여셨고 그 후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손자인 마리오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있는 카페다. 이곳에서는 런던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친구 앤디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영국의 찐 아침 식사,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시켰는데 입맛에 맞게 원하는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앤디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영감도 얻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기억에 남는 유익한 아침 시간이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튜브를 타고 런던의 동쪽 달스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달스턴 킹스랜드 역을 나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알렉스 감독님. 이동 중에도 한 컷조차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사라지시는 연심님. 저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다음 장소로 가는 길에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런던의 중심지와는 다른 분위기의 달스턴이다. 첫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 히든 사운스라는 레코드샵이다. 이곳은 달스턴에 위치한 독립예술공간으로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리들리 로드 소셜클럽 옆에 있다. 공지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었지만 닫혀있던 레코드샵. 아쉽게도 헛걸음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달스턴이라니. 지금 앤디랑 대화는 잘 이해됐어? 네. 마지막? 네. 영화 공부하러 왔어. 다음으로 간 곳은 해크니 다운 스튜디오 안에 있던 게스트 에디션스. 아트북 서점인 게스트 에디션스가 위치해 있는 이 공간도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도 구글맵과 다르게 아무런 공지가 없이 닫혀 있었던 당황스러운 상황. LA 있는 거야? 모르겠어. 공지가 없어. 그래서 런던 아저씨. 오늘 일정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달스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번엔 스톡 뉴잉턴으로 향한다. 런던 힙스터들이 많다는 스톡 뉴잉턴. 솔트는 철치 스트릿에 위치한 다양한 샵들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로는 설치 앤 레스큐를 먼저 방문했다.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로 문구부터 시작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의 소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샵에 비해 더 다양한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DP 방식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다. 스토어 스토어라는 샵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런던과 로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며 아티스트의 작업물을 판매하고 있는 편집샵이다.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해 디자인, 미술, 패션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클럽으로도 운영한다고 한다. 참고로 스톡 뉴잉턴 이외에도 킹스크로스 코 드롭스 야드에도 다른 지점이 있다. 그리고 런던에서 처음 발견한 뱅크시의 벽화. 이곳이 뱅크시의 나라인가? 다음으로는 눅샵을 갔다. 눅샵은 영국,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디자인을 선보이며 이 샵에서는 특히 잘 설계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에 초점을 맞춰 물건을 구성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
솔트는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떠난다. 오늘은 하늘이 엄청 화창하고 예쁘다. 날씨 진짜 좋다. 여기야. 역시 영국답게 갑자기 무섭게 부는 바람. 오늘 점심을 먹게 될 Friends of Ours는 호주식 브런치에서 영감을 받아 영국 내에서 공급받은 식재료들로 만든 브런치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식재료들의 식감이 잘 느껴지는 음식들이 인상적이었고 맛도 좋았다. 많은 로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다웠다. 다음으로 간 곳은 이스트 런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쇼디치에 위치한 굿후드 편집샵이다. 패션, 아트북, 퍼퓸, 리빙 등 여러 분야의 소품들이 있었는데 다른 샵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런던 곳곳에 붙여지는 솔트의 스티커. 이번엔 두 번째 만난 뱅크시 작품 옆에도 붙여졌다. 굿후드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Not Just Another Store가 나온다. 이곳은 다른 샵들과는 다르게 숨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쉽게 지나치기 쉬울 것 같은 공간이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실내 정원의 모습은 내부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Not Just Another Store는 패션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어우르는 편집샵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며 여러가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다. 제품들이 잘 돋보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의 인테리어가 주는 매력도 크게 느껴지던 곳이다.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옆에 안내문도 써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잠시 후 나갈 방법을 알아오신 연신님. 그리고 너무나 쉽게 열리는 문. 설마 했는데. 땡기고 또 돌리고 땡기래. 크이크네. 비번에. 계속해서 솔트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찾아 떠난다. 그리고 계속 변하는 영국의 날씨. 다음은 레이벌 앤 웨이크샵. 이곳은 2000년에 늘 빨리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오래가고 질리지 않는 좋은 디자인의 실용적인 일상용품을 파는 것을 모티브로 시작된 공간이다. 프라이팬이나 티포트 같은 부엌용품을 비롯해 문구류와 의류, 전구는 물론 심지어 세면대까지 파는 독특한 편집 매장이다. 영철 작가님과 연신님이 런던에 살았을 때 자주 왔던 공간이라고 한다. 타임리스함을 추구하는 이 공간 컨셉에 맞게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레이벌 앤 웨잇을 함께 보며 더욱 영감을 받았다. 오래 기억날 것 같다. 다음은 레코드샵이다. 플래시백 레코드는 97년도에 시작된 오래된 레코드샵이다. 영국만의 분위기가 더욱 느껴지던 내부. 이곳에는 레코드, CD, 카세트 테이프 등 아날로그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열심히 디깅 중이신 연식님. 들어가면 있는 1층 그리고 지하에도 다양한 장르의 많은 음반들이 채워져 있었고 마음에 드는 앨범이 있다면 직접 들어보고 구매도 가능하다. 이곳에도 남겨지는 솔트의 흔적. 스티커에 춤추는 게 셀러브레이션 있어. 사람 맞아? 이번에는 브릭레인에서 유명한 베이글집을 찾아갔다. 이곳도 영철 작가님과 연신님이 예전에 자주 왔던 공간이라고 한다.
베이글 베이크 브릭 레인 베이커리는 1974년부터 시작된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이다. 보통 문이 일찍 닫는 가게들이 많은 런던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발견하다니 반가웠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안에 있었다. 이 베이커리에서는 솔트 비프 베이글이 가장 유명하다는데 역시 솔트다. 다음으로 간 곳은 뱅크럽트 스토어. 이곳은 그래피티가 많은 브릭 레인과 어울리는 느낌의 공간이었다. 스케이팅, 그래피티, 스트릿 문화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주로 있는 편집샵이며 그에 맞게 강렬한 컬러들과 귀여운 그래픽들이 눈에 띄었고 디스플레이도 위트 있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비칸 센터다. 걸어서 바비칸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가는 길에 잠시 공원에서 숨을 골라본다. 바비칸에 도착한 솔트. 잠시 솔트 타임. 브루탈리즘 건축의 아이콘인 바비칸은 영국의 건축 문화재 중 하나이다. 브루탈리즘이란 1950년부터 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모더니즘 건축의 한 갈래로 콘크리트를 그 자체로 이용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들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런던의 지역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거주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고 잘 설계된 건축물 안에 사람들이 살 공간을 마련해주며 사람들에게 예술과 문화가 가득한 유토피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교, 교회, 도서관, 인공호수, 온실 및 40층 타워 꼭대기에서 지하극장, 영화관에 이르는 전체 예술센터 주변에 구성된 2,000개의 아파트에는 약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콘크리트라고 하면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바비칸의 모습은 오히려 차가움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함께 교류하는 모습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오늘 솔트는 런던의 동쪽을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다. 아침에 나눈 앤디와의 대화부터 영감을 풍성하게 충전한 하루였다. 방문했던 여러 샵들이 아티스트들끼리 서로 서포트하고 연결되어 커뮤니티를 만드는 점이 우리와 맥락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 신나는 하루였다. 앞으로 솔트에게는 무슨 일들이 더 펼쳐질까?